아유 미소 좋습니다. 아유 한참 웃으시고. 이제 너무 뻣뻣하게 서만 계시면 아시고요. 가운데도 하트를 날려달라는. 네. 하트 하나 날려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마이 금비 우희철 형 맡았고요. 아, 결핍이 많은 아닌데, 아, 이제 딸아이가 저기 나타나면서 아, 개가 천생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귀엽게 왼쪽 우리 손가락 요거 하트 알죠? 요즘 많이 하는 거. 혹시 뭐 즐겨하는 자세 있으면 정은이 형. 네. 예. 저는 당돌하지만 사랑스러운 금비역을 맡은 하정은입니다. 금비는 대사가 많은 대신에 표정을 가장 되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금비가 좋은 것 같아요. 연구원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고강희 역인데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있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지민입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우울함을 가지고 살다가 이 두 주인공을 만나면서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성장하고 또 그 주인공을 통해 위로받는 그런 고강희 역할을 맡았습니다. 불나방이라고 우리 오윤아 씨 어떤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머리 한번 이렇게 넣, 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영 역을 맡은 오윤아라고 합니다.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금비라는 딸을 만나면서 저도 이제 개가 천선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귀라 불리는 압덕 채무업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째려보지 마시고요. 다 찍으셨죠?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가운데 우리 지윤씨도 하트 한번 하셨나요? 자 왼쪽. 네 안녕하세요. 차치수 역할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네. 휘철이와 채무관계가 있는 사채업자인데요. 굉장히 휘철이를 많이 괴롭히고 좀 모질게 구는 그런 역할을 맡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요 같이 우주 씨 확실히 이제 실제 딸을 키우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표정이 아유 네 서로를 채워주고 성장할 관계인데요. 우주 씨 여정은 양 박진희 씨 그렇죠. 아, 엄마 아빠 손가락 같은 그렇죠. 살짝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총알을